네, 안녕하세요. 신현섭 셰프입니다. 아, 오늘은요, 샌드위치계의 단짠단짠. 이 샌드위치계의 단짠단짠인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만들 요리는요, 몬테크리스토예요. 사실 이 메뉴는 저 정도 세대? 제가 이제 82년생인데 한 10년, 15년 전에 베니건스 아시죠? 베니건스에 가면은 꼭 먹었던 샌드위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입니다. 정말 페이트 친 메뉴예요. 요즘 세대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.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자랑합니다. 장난 아니에요. 이거 하나 먹으면 밥 한 세 공기 먹은 거 이상 칼로리를 자랑합니다. 그래서 맛있죠. 항상 아시죠?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맛있다. 오늘 그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식빵 3장. 이런 요리는 참 좋은 게요. 냉장고에 항상 식빵을 사다가 안 먹으면 넣어놓잖아요. 냉동실에 넣어놓다든지 냉장실에 넣어놓으면 나중 되면 먹기가 싫어. 이런 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. 요거는 이제 그 홀그레인 머스타드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저의 변형 버전인데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. 만약에 없다, 이런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없다 그러면 집에 허니 머스타드 소스 있으신 분들은 살짝 발라서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자 양쪽 면에 골고루. 그래서 이 메뉴 자체가 굉장히 단짠단짠하면서 약간 느끼합니다. 그래서 이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깔아주시면 좀 느끼한 거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. 자, 한쪽 면에도 또 발라줍니다. 집에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요, 요 머스타드,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좀 매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는 허니 머스타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. 지금 한 30대에서 40대 소시적이 좀 놀았어 하는 분들은 몬테크리스토 저거 내가 옛날에요, 저 여자들하고 미팅할 때요, 이런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. 나도 그랬어. 잘 나갔어. 지금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버렸답니다. 이렇게 양쪽에 발라주고요. 치즈를 한 장 넣을까봐요. 이 메뉴는요, 간단하지만 진짜 딱 드셔보시면 빠지실 겁니다. 이거 샌드위치 햄, 집에서 있는 거 그냥 사각 햄 쓰셔도 돼요. 사실 뭐 햄은 한 두 장에서 세 장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또 아시지 않습니까? 고칼로리를 지향한다는 거? 지금 한 10장 정도 넣고 있어요.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내가 집에서 내가 뭔가를 해먹으면 내 맘대로 해먹을 수 있잖아요. 얼마나 좋아요. 자, 그리고 치즈 한 장을 더 넣습니다. 아우, 이미 맛있고 이미 칼로리 높아요. 자, 이제 한 장 덮어줍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그냥 햄 샌드위치죠? 끝이 아닙니다. 자, 여기에 한 장을 더 가지고 와서요. 여기에는 이제 잼을 발라주는 거예요. 잼은 저는 오늘 라즈베리 잼을 쓸 겁니다. 꼭 라즈베리 잼이 아니어도 돼요. 집에 있는 딸기 잼 사용하셔도 되고, 뭐 포도 잼을 사용하셔도 돼요. 자, 라즈베리 잼. 나는 막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듬뿍듬뿍 바르세요. 자, 그리고 한 장에도 또 발라줄게요. 자, 이렇게 듬뿍 발라주시고요. 저는 이게 요즘에 마트에 가면은 훈제 닭가슴살 팔아요. 이 훈제 닭가슴살을 넣을 겁니다. 좀 얇게 썰어줄 거예요. 보통 닭가슴살도 많이 넣고요. 뭐 칠면조 가슴살 뭐 이런 것도 많이 넣어요. 자, 여기에 잼 위에 닭가슴살을 올려주세요. 자, 이제 뚜껑 덮으면 돼요. 뚜껑으로 덮어요. 자, 지금은 굉장히 뚱뚱하잖아요. 이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낮춰야 돼요. 뭐 무거운 도마라든지 무거운 접시를 가지고 지그시 눌러줍니다. 자, 이렇게 눌러 놓을게요. 이렇게 눌러 놔야지 재료가 딱 붙어서 나중에 다음 과정을 했을 때 빠져나오지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란 두 개를 넣어 줄 거예요. 자, 계란을 잘 풀어 줄게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계란이 잘 풀리면은요, 여기에 빵가루예요. 그냥 집에서 뭐 튀김이나 이런 거 할 때 쓰시는 빵가루인데 이 빵가루를 한 두 큰술 정도 넣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잘 저어주세요.
너무 뻑뻑하다 하면은 여기에 우유나 물 조금 넣으셔도 돼요. 자, 이렇게 지금 반죽을 만들어 놨어요. 자, 그러면 이 반죽을 빵에다 묻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것만 살짝 닦아주고, 자, 그리고 반절만 자르겠습니다. 반절만. 절반을. 와, 봐요. 채소 하나도 안 들어가고. 얼마나 맛있어 보이겠어. 자, 이거를 계란물에 묻혀줄 겁니다. 근데 묻혀줄 때는 조금 되직하기 때문에, 뭐 숟가락이나 이런 것도 이용해서 골고루 좀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. 왜 한때 그런 거 유행하지 않았습니까? 응답하라 시리즈. 요 메뉴는 약간 응답하라 시리즈에 걸맞는 메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묻혀 놓을게요. 자, 이제 튀길 건데요. 튀김 온도는 우리가 보통 튀김 온도를 170도, 180도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. 근데 요 메뉴는 조금 더 낮은 온도가 좋습니다. 한 160도 정도? 160 정도에 시작을 해서 거의 다 익었을 때 약간 불을 높여서 한 번 더 튀겨주는 방식을 할 거예요. 자,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온 것 같으니까요. 근데 튀겨줄 때 중요한 게 약간 잡아주듯이 튀겨줘야 돼요. 자, 들어갑니다. 이 메뉴는, 이 샌드위치는요, 보통 많은 분들이 샌드위치면은 하나 보통 다 먹잖아요. 1인 1 샌드위치 하는데 몬테크리스토는 한 4분의 1 조각 정도가 딱 어울려요. 생각보다 양이 좀 많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레시피로 하고 있는 양은요, 거의 한 2인 3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모든 면이 노릇노릇하게 튀겨지시면은 그때 건져주시면 돼요. 자, 이제 한번 건져 볼게요. 그래서 기름기 쭉 빼고, 오, 튀김빵. 자, 이렇게 기름을 조금 제거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제 잘라 볼게요. 절반 정도. 와우, 잘라서요. 자, 마지막에 여기에 슈가 파우더. 자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, 아, 이 추억의 메뉴이면서 단짠단짠의 정석인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가 완성됐습니다.